당신 먼저 박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멋지다고 칭찬해 줄 거예요. 자, 옆 사람도 쳐다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멋집니다.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칭찬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받으니까? 좋아요. 자, 실제로 여러분, MBC에서 실험 하나를 했대요. 자, 갓 지은 쌀밥을 이렇게 병 안에 놓고, 하나의 병에는요, 고맙습니다.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짱이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나의 병에는, 아우, 짜증나. 넌 안 될 거야. 넌 못생겼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 달 동안 MBC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병에다 대고 직접 해줬대요. 자, 여러분, 한 달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곰팡이가 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역시. 자, 여기 그 부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검게 곰팡이가 씌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하더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하얗게 발음한 냄새일 뿐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었는 사물들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서 이야기해 줄게요. 당신! 멋집니다.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짱짱짱. 자, 앞으로 칭찬 많이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두 분씩 마주 보세요. 자, 1번 박수. 준비! 예! 아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4등급 박수. 준비! 예! 시작! 무릎 꿇어라.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무릎 꿇어 멋지게. 멋지게 살자. 무릎 꿇어 젖으면서 살자. 젖으면서 삽시다. 젖으면서 삽시다. 내가 잘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자,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앞 글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먼저. 그래서 당신 먼저 박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멋지다고 칭찬해 줄 거예요. 자, 옆 사람도 쳐다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멋집니다.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짱짱짱. 짱짱짱. 자, 평소에 못했던 칭찬 한 가지씩 한번 해줘 볼게요. 앞 사람. 사원 너무나 좋은 친구.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칭찬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받으니까? 좋아요. 자, 실제로 여러분, MBC에서 실험 하나를 했대요. 자, 갓 지은 쌀밥을 이렇게 병 안에 놓고, 하나의 병에는요, 고맙습니다.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짱이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나의 병에는, 아우, 짜증나. 넌 안 될 거야. 넌 못생겼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 달 동안 MBC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병에다 대고 직접 해줬대요. 자, 여러분, 한 달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곰팡이가 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역시. 자, 여기 그 부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검게 곰팡이가 씌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하더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하얗게 발음한 냄새일 뿐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었는 사물들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서 이야기해 줄게요. 당신! 멋집니다.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짱짱짱. 자, 앞으로 칭찬 많이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두 분씩 마주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